네, 날은 점점 밝아오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추위는 더해져만 갑니다. 올겨울 가장 추운 아침인 오늘 최강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출근길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10.2도까지 내려갔고 대관령은 영하 14.9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 대기까지 건조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과 영남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추위 속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 보이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5cm의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강릉 7도, 부산도 7도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고요. 중부지방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도림역에서 전소영이었습니다.